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집, 고통의 집, 비참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자체가 가난한 마을이고 비참한 마을이고 고통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산동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 삼남매는 아마도 부모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산동네 어딘가에 살고 있었던 아주 가난한 삼남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죠. 어느 날 가난하고 비참하고 고통의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삼남매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집안의 가장 유일한 믿음 있는 듬직한 가정을 가장으로 감당하고 있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네요. 지켜보다 보니 곧 죽을 듯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누이들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오라비가 곧 죽게 되었다고 병이 심하다고 사람을 통하여 기별을 넣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틀을 머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잠을 잔다, 이제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발을 옮겨서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는 마을로 오자 동생들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마음으로 비통히 여기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며 나사로를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가족들과 마을 공동체의 마음을 함께 하시기 위한 슬픔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은 단순히 지금 육체의 이별을 슬퍼하는 그 이별의 슬픔 너머에 모든 인간이 사망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죄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영적으로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처음부터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았더라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와 이별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겪어야 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에는 이 모든 육신적인 슬픔과 영적인 고통에 대한 인류 전체를 향한 그 눈물이 한꺼번에 녹아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시고 죄가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과 살았다면 정말로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두 가지, 많은 인간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한 번은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의 이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하는데 그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따 먹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잖아요. 아이고, 진짜로 죽지 않네. 사단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물론 부끄러운 감정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따 먹었는데 죽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은 항상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간은 항상 그것을 육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을 말씀하시면 사단은 그것을 항상 육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의 것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항상 그것을 육의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우리의 고통은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바꾸는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죽지 않아. 진짜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깊은 어둠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코끝에 호흡이 있다고 이게 사는 것일까? 그런 상태에 하나님과 접어든 것이에요. 전에는 해가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시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셨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을 선고한 것이었는데 금방 따먹었는데도 죽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안 죽네. 하나님 말씀 그거 별거 아니네. 조금 불편해진 것이 있기는 하지만 뭐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죽지 않는걸? 라는 교만이 인간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보시면서 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속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의 권세들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 모든 인류의 시간들을 한 번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깊은 통찰의 눈물, 어두운 인간을 향한 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사로가 무덤 안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무덤에 갇힙니까? 우리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죽는 것을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 말고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는 그것이 죽음이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코끝으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여요. 너 지금 죽지 않았어. 네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인가를 못한다고 해서 너 지금 죽지 않았어. 기도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 중에 제일 큰 슬픔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다라는 이 따뜻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절절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돼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여요. 너 죽지 않았어. 따먹었는데 지금 숨쉬고 있잖아 라고 속인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80이 되고 90살이 돼서 무덤에 내 몸뚱이가 들어가야만 그것을 죽음이라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린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그 속임수를 받고 우리는 사단의 사망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떨어진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사단이 준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을 끝없이 소비하며 삽니다.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왕위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40년 동안 사울이 무엇을 했나요? 몇 번 전쟁을 치르고 나서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랫소리에 그의 마음에 마치 사단이 가롯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그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그 동네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그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만 그의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찾아왔을 때 사울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다윗이 미워지네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사울은 제 발로 스스로 자신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 시기와 미움에 쌓인 사울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왕위 전체를 사람 하나 미워서 질투해서 시기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의 전 인생을 다 소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탕자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먹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인생을 허랑방탕하면서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미우면 큰 창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벽에다가 창으로 박아서 죽이고 싶은 만큼 그의 질투와 시기심은 불이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문제였어요. 질투심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니 그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은 악마의 눈이었어요. 다윗을 보며 반드시 죽여야 해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무덤으로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셨는데,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 그런데 이 자유로운 의지인 자유의지 안에는 배신의 자유도 들어있었어요. 자, 길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 한 길로만 가야 해요. 그럼 이건 자유가 아니죠. 여러 길이 있는데 나는 이 빨간 길로도 가고 싶고 노란 길로도 가고 싶고 파란 길로도 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실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케이 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로봇처럼 빨간색 길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쪽 길만 가라고 하면 그게 무슨 자유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의 길에서 진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데려다가 우리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를 들었고 못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는 데 썼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질투와 시기심, 경쟁심, 저 사람을 벽에 박아서 죽이고 싶을 만큼 그 뜨거운 살인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는 무덤으로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무덤 바깥에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술을 먹고 싶을 때, 도박이 하고 싶을 때, 남의 여자 사진 몰래 보고 싶을 때, 처음에는 장난 삼아서 한두 번 하게 되잖아요. 어떤 술꾼도 처음부터 항아리 큰 데다가 놓고 하루에 마시진 않죠. 한 잔을 마셨는데 두 잔을 먹게 되고, 두 잔을 마셨는데 세 잔을 먹게 되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마라. 나는 그게 한 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단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더 이상 내 의지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오염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것을 잘 조율할 수 있어. 내 스스로 나는 지킬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마라. 한 잔을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항아리로 술을 먹고 있단 말이죠. 이 무덤 속에 들어가면 절대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그 죽음의 문 앞에 가서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는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데 네가 왜 죽어서 여기 들어가 있니? 라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셨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수십 년을 술을 드셨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술 아니고는 견딜 수 없었던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마음을 달리려고 너무 속이 상해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끊지를 못해요. 수십 년이 지나도. 제가 만났을 때는 70이 훨씬 훌쩍 넘은 나이였는데, 근데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이 술을 그렇게 하루도 안 빼놓고 드셨대요. 그분 말씀이에요. 하루도 안 빼놓고 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직장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각도 한 번 안 하시고 그렇게 우체국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성경 공부 중에
정말로 주님이 그분을 만나 주셨는데 수십 년 술을 드셨던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목사님 저 이제 절대 술 안 먹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손으로 내가 이 손모가지로 술병 들고 다니면 내가 이 손모가지 잘라버릴 겁니다. 이렇게 제 앞에서 약속하는 것을 제기로 똑똑히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니까 진짜 술을 하루 만에 끊으시더라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수십 년의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술을 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시작한 것 같아도 그 다음부터는 그 습관이 나를 먹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녹에 처음에 못에 녹이 쓸지만 처음에는 못에 녹이 쓰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 녹이 못을 잡아먹습니다. 요만큼 녹 쓰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녹이 못을 잡아먹는단 말이죠. 예수가 아니고서는 해답이 도무지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나흘 돼서 지금 썩어서 냄새나요. 돌 옮겨놔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예수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나도 내 인생을 볼 때 내 몸에서 썩은 내가 나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가서 무슨 부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만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느껴도 나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깥에서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예수님 안 돼요. 저 사람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예수님 안 돼요. 저 사람 과거 아세요? 저 사람 못 고쳐요. 예수님 저 사람 죽은 지 꽤 됐어요. 예수님 저 사람 습관 아세요? 저 사람 못 고쳐요. 작년에 고쳤는데 올해 돌아와서 또 그러는 거 봤어요. 저 사람 예수님 돌 옮겨놔도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놓으라.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해요. 내가 돌을 옮겨놓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면 나사로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돌을 옮겨놓으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들이 마르다가 돌 옮겨놓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마음 먹으시고 생각하시면 나사로 그냥 살려요. 그런데 그 곁에 있던 마르다에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손으로 돌 옮겨놔라. 그런데 계속 말해요. 돌 옮겨놓는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 돌 옮겨놓는다고 나사로가 살까요? 썩었다니까요, 예수님? 그러면 돌을 옮겨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는 살았을 것이지만 사람들은 기적의 구경꾼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돌을 옮긴 사람은 그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이 썩은 시체가 있는 이 돌무덤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예수님이 세상에 나사로를 살리셨더라고 라는 간증이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구경꾼들은 구경할 뿐이지만 돌을 옮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 지금 상황 말 안 되지? 너 사람들이 다 너보고 썩었다고 말하지? 네 상황은 다 절망적이라고 말하지? 너 벼랑 끝에 있는데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다 거기서 밀어버리려고 하고 있지? 너 지금 무덤문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있니?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네 자신도 그렇게 말하지? 괜찮아.
돌을 옮겨놓아. 그러면 그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늘 생각을 얘기해요. 무슨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지겠어?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 내 상황은 지금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냥 돌을 옮겨 놓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뒷일을 알아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뒷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할 것은 믿음을 보이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요구하실 때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을 요구하시면 저게 너무 어이없는 것 같아도, 아니 무슨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져? 기도한다고 내 아이가 낫겠어? 기도한다고 내 아들이 낫겠어? 돌문을 옮겨놓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면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외쳐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응답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까? 달라져요. 사람들이 돌문 옮긴다고 나사로가 살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썩었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시거든요. 말도 안 돼 보이는 그 기도. 아 무슨 부르짖는다고 무슨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실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밥만 먹고 살자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게 그 이상의 무엇을 담아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말도 안 되는 저 요구에 네가 먼저 사과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사울이 나 벽에다가 박아서 죽이려고 창 던졌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옷자락만 베면서 또 바들바들 떨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내 생각으로 도마처럼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라고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게 돌문을 옮겨놓는 거라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아멘으로 돌을 옮길 때 그 다음에 그 무덤 안에 있던 썩은 나사로가 칭칭 동여진 채로 제 발로 걸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돌을 옮기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나사로는 육체가 살았지만 돌을 옮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요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본 것이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지만 나사로가 나이를 먹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살리시겠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셨다면 들었을 때 바로 살려주시든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병들어서 죽게 하시지 않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다면 죽게 하시지 않거나 바로 살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썩을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90살도 아니고 왜 100살까지 기다리십니까? 내 힘은 1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가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나에게 요구하세요. 너 돌을 옮겨라. 너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너 그 자리에서 용서해라. 너 그 자리에서 말씀에 반응해라. 믿음을 요구하실 때 계산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여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돌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기도하셨는데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지 못하셨나요? 오늘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합니까? 우리 내일 또 기도하면 돼요.
내일 했는데도 안 돼요? 그 다음날 우리 또 하면 돼요.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빈 예배당에 오셔서 시간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많으시죠? 홀로 기도하는 것 같아서 외로우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각자 각 처소에서 이곳에 오지 못하지만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하고 알 수 없는 어두운 미래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나사로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중에 지금 무덤문 안에서 썩어서 나흘이나 된 그런 시체 같은 상황을 맞이한 사람은 아직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희망은 오늘 숨 쉴 수 있다는 거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을 아멘으로 알고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고 무슨 내가 매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아멘이죠.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도 살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돌문을 옮기라는데 기도하라는데 용서하라는데 먼저 가서 하라는데 왜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눈 감으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돌을 옮기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여주시고 나사로까지 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돌문 안에서 꽁꽁 싸매어져서 썩은 시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돌문 밖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 때문에 돌문 바깥에서 울고 계시니까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 돌문 안에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제발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돌문 안에서 그냥 꽁꽁 묶인 채 내 자신이 썩어져가는 채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렇게 있지 말고 돌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오늘 기도했는데 안 되면 내일 또 기도하고, 내일 해서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돌문을 옮기는 행동입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거 먹고 나면 얼마나 지혜로워질까? 먹었는데 죽지 않았네? 다 속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나 다 썩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못 산대요. 사람들이 나보고 냄새난대요. 사람들이 나보고 돈 없대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고 가방끈 짧대요. 다 나보고 망했대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가 처한 지금 이 돌문 안에 저 바깥에서 나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고, 지금 내가 그 안에서 외치기만 하면 언제든 돌문을 옮기시고 성성미한 나와, 김영선 나와,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우리를 꺼내주신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인생을 정리하세요. 나는 앞으로 나의 삶을 무엇을 하며 살까?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기도로 드려지는 삶으로 살 거야 라고 그냥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내가 썩은 상태일 때도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을 옮기는 자의 믿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재외소망자였던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